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타임스. 네. 확실히 요즘 레코딩 기어 하다 보면 음악 작업용보다는 방송용, 방송용, 팟캐스트용, 맞아요. 뭐 스트리밍용, 맞아요. 이게 확실히 많아요. 이게 네. 확실히 시대적으로 네. 이게 수요가 그쪽이 그렇죠. 훨씬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꼭 연예인이 돼야 되고 아나운서가 돼야 되고 이게 방송국 취직해야지만은 이쪽 일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냥 누구나 집에서 네, 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듯이 네, 방구석 네, 방송인들이 정말 많아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된 POD 팟 마이크입니다. 팟 마이크. 네. 이거는 로데 거고요. 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데는 사실 로드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저희 워낙에 많은 곳에 로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두 개 섞어서 쓰겠습니다. 네. 로드도 맞아요, 여러분. 아, 로드가 맞아요. 네. 로드가 맞습니다. 네, 로드가 맞습니다. 자, 로데 로드가 맞다 해놓고 바로 로데라고 하고 있죠. 자, 로데의 팟 마이크 지금 사이트 상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방송 품질 다이나믹 마이크다. 이게 다이나믹이네요. 네. 네, 내장된 팟필터. 아, 팟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군요. 편하네요. 이게 뭐 앞에다 뭐 대놓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하고 써도 되니까. 그냥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장된 팟 뭐 이렇게 팟필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운드가 살짝 먹먹하고 막 이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뭐 레코딩용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게 훨씬 더 편하긴 할 겁니다. 자, 우수한 내구성, 뛰어난 음향, 쉬운 사용성 및 유연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견고한 구조. 그렇죠? 이게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서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던져고 떨어져도 그럼 안 되겠지?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네. 뭐 찌그러질 것 같진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다이나믹 캡슐은 스테인리스 스틸 메시 그릴과 내장형 팝 실드로 보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약간 그 이 우리가 아까 해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음을 바로 할 때 이렇게 가까이 됐을 때 사운드가 꽤 괜찮더라고요. 네. 자, 또 여기 통합 팟캐스트 제작 콘솔과 함께 사용을 할 때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뭐 같이 쓰는 요 얘 말하는 거 아닐까요? 얘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아 뭐 이렇게 요거, 이런 요거, 시스템 예, 이런 시스템으로 같이 연동해라 그러면 좋다 뭐 이런 말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 제품을 굳이 저렇게 약간 뒤로 이렇게 날렸지만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이나믹이고요. 폴라 패턴은 딱 카디오이드 하나네요. 네. 20에서 2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다이나믹 치고는 상당히 지금 프리퀀시 레인지가 아주 넓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게 봐요. 937. 굉장히 무겁죠. 보통 우리가 그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해도 가벼운 애들은 뭐 한 300, 200대에서부터 그지 약간 투포한 느낌이지. 거의 1kg가 나가는 상당히 무거운 마이크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운드가 나올지 우리가 맨날 하는 듀엣의 214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마이크 바꿔갖고 모니터 해볼 건데요. 오늘의 시연곡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네. 저희는 뭐 하나 정하면 일단 계속 그날은 그걸로 하는 거죠. 네. 네. 날이 추워져서 콜드플레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익숙하신 214부터 들을게요. 가볼게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ou tell it all yellow. Look ou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뭐 미드 보는 줄 알았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저기 스타트랙을 보고 있는데. 아, 네네. 스타트랙에서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까는 목소리. 네, 뭐 저기 뭐 점프해라 그러고 막. 그럼 전 영어를 잘 모르니까 뭐. 그게 뭐야? 네. 자, 그럼 POD 바로 팟 마이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또 팟이라고 해야 되는데 POD라고 하게 되네요. 네, 들어볼게요. Look at the stars. 직관적이네요. Look how they shine for you. 그 다이나믹에서만 나는 그 느낌이 나죠. 맞아요. And everything you do. You tell it all yellow. 오케이. 자, 드라이 사운드로 해서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드라이로 해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로 해서 하나씩 소스 비교해서 모니터 해볼게요. 네.
다이나믹이고 막 팝필터 내장이고 그래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Look at the stars, like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ou're all yellow. 로데는 로데다 그런 거죠. 네, 그러네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Look, don't ready, look towards. 아까 저기 저건데 이거 race, 뭐였지? 레이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뭐 사실 이거를 비교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의미는 없죠. 맞아요. 다이나믹과 컨덴서고 가격대도 차이가 있고. 뭐 일단 이건 들어봤으니까 목소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어 그래요. 네. 막 살아있네. 막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 요 지금 소리 들어봤을 때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어쨌든 이 그 다이나믹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는 잘 가지고 있다. 맞아요. 잘 가지고 있고 지금 목소리만 한번 드라이로 다시 들어보면 네. 네 잠시만 요 게인을 조금만 올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뭐 되게 청량하게 들리는 것 네, 같아요. 네, 잘 들어갑니다. 보컬만. 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네. 뭐 하이도 하이가 충분히 있어요. 있어요. 하이가 없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목소리 송출하고 방송하는 용도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퀄리티다. 근데 이게 가격이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14만 7천 원, 15만 원이 안 하는 가격이니까 뭐 거의 뭐 SM58이랑 비교해봐도 그게 몇만 원 더 비싼 거? 그렇죠. 조금 더 올려주고 한 3만 원 더 얹어서 사는 그런 느낌? 네, 3만 원 더 얹으시면 여러분들은 간지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들고 방송을 하는 아,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 이거를 한다 한들 그 이 노래방 마이크 같다는 느낌보다는 그치. 이거 얼마나 멋있어 느낌이 딱 방송할 때 그렇지.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격도 착하고 얘는 정말 괜찮네요. 약간 전문가 같잖아요. 이게 잘, 느낌이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한마디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라디오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가격 좋네요. 네, 사실 방송하는데 SM8 이렇게 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예쁘고 좋아요. 네. 뭐. 그리고 이게 일단 예쁘니까 저기 아까 딱 그 세팅한 것처럼 그 조그만 삼각 그 대에다가 그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끼워갖고 딱 꺾어갖고 쓰니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방송용으로 꽤 적합한 마이크일 것 같다. 그리고 뭐 48볼트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하니까 다이나믹 마이크가 주는 그 압도적인 그 편리함이 좀 있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오늘 로드의 판 마이크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 21사랑 비교를 했을 때도 크게 어떤 뭐 음질이나 하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 아주 준수한 퀄리티의 다이나믹 마이크였다. 컨덴서랑 다이나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나서는 충분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송용 마이크를 고민하셨던 분들 특히 그리고 그 컨덴서 마이크처럼 생긴 건 좋은데 컨덴서 마이크에 뭐 48V나 이런 사용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딱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컨덴서 같은 느낌으로 생겨서 쓰기에도 좀 더 만족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림에 담아도 예쁘고. 네, 오늘 팝마이크 이렇게 같이 리뷰해봤고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어차피 팝필터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